어느 누구든 당신의 친구로 만드는 여섯 가지 방법. 1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두달 안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나 내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종일토록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생기 있고 열정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느 곳에서나 환영을 받는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얼굴의 표정이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미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선적인 미소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미소에 속을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한 미소와 마음을 녹여주는 미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강제로라도 콧노래를 부르도록 노력하십시오. 둘째,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 미소를 지어라. 루즈벨트 대통령 선거 유세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그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데큰 기여를 한짐 팔리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름, 가족, 직업 등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만날 때 악수를 하면서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짐 팔리는 사람이란 지구상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반복하여 외우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일부러 몇 번이고 이름을 되풀이 말해 자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 표정,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연관시키도록 노력을 하면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분명한 방법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요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저자는 한 식물학자와의 만남에서 몇 시간 동안 식물학자의 이야기를 넋을 잃고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대화가 끝난 후 식물학자는 저자를 가장 재미있는 대화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그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도 그는 저자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주의 깊은 경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먼저 남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기 좋아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업적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쉬운 방법.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해박하고 다양한 지식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는 누가 방문하든 풍부한 화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방문객이 찾아올 때마다 그 전날 밤 늦게까지 그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름길은 그 사람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방법.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인간의 행동에는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칙을 지키기만 하면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경박한 아첨은 듣고 싶지 않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열망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타인보다 어떤 점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방법은 당신이 그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알려주고 성실하게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 사람들이 나를 즉시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지금까지 어느 누구든 당신의 친구로 만드는 6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간관계의 최고 바이블인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참조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성공을 기원합니다.